자, 긴급입니다. 긴급. 제가 예전에 바로 이 영상을 보셔도 제가 여치를 잡아왔잖아요. 여치를 이제 표본화라기 해서 잡아왔을 때 그때 물에 넣었을 때 영가시가 나왔었죠. 와, 근데 이번에는 이 낙엽 사마귀가 죽어가니까 이 안에서 대단한 친구가 한번 나왔는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넓적배 사마귀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거랑. 근데 얘가 똥을 엄청 쌌네요. 예, 우선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오야야, 날라간다. 이 친구는 낙엽 사마귀예요. 지금 현재 두 마리를 채집을 했고요, 3일 동안. 아까 보니까 많이 힘이 없어 보이길래 혹시나 했습니다. 근데 와, 영가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배가 좀 통통했거든요. 근데 지금 빼짝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숙주 몸에서 이제 영가시가 나오면 대부분 죽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진짜 영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육식을 하는 여치랑 귀뚜라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영가시가 나올까 해서 영가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선 이 친구는 배가 좀 작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만 살짝 담글게요. 이 상태로 한 1-2분 정도만 있으면은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이 친구들도 오랜 기간 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은 그것보다 몸에 힘이 많을 때 나오는 게 숙주 몸에서 나오더라도 그래도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몸에 힘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영가시가 나오는 게 더 이 친구한테 더 좋습니다. 영가시가 숙주 몸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낙엽 사마귀는 힘이 다 빠졌거든요. 이 친구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용머리여치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마귀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진짜 확실한 거는 개체들이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영가시가 느끼기에는 아, 이 숙주 몸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물에 넣는 행위도 약간 그런 측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 영가시는 산란하거나 번식할 때 물 속에서 보통 엉덩이만 넣습니다. 아, 이 친구 안 나오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육식의 제왕이죠. 리오코를 한번 엉덩이를 담가 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육식을 하는 사마귀만 나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육식하는 뭐 귀뚜라미나 여치나 다른 생물들도 나올까? 근데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이제 육식곤충에서 나올까라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우선 시작도 하기 전에 우선 사마귀한테 한 마리가 나왔고 우선은 리오코나 이제 용머리여치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우선 용머리여치한테는 이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리오코 한번 해보는 건데 자, 아이고, 리오코도 한 엉덩이를 한 4-5분 정도 담가놨는데 Nope. 안 나옵니다. 사마귀만 특수적으로 나오는 건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어쨌든 오늘의 실험 다소 혐오스럽긴 했지만 이 연가시는 사마귀한테, 인도네시아 낙엽 사마귀한테도 나온다. 물론 다른 사마귀한테도 나오겠지만 오늘의 실험에서는 낙엽 사마귀한테만 연가시가 나온 걸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